거짓말 불러봤더니 여자가 부르는 거짓말은 어때요? 좋아요. 원래 남자들이 많이 하죠 이 노래. 남자들이 거짓말 많이 해요. 여자는 뻥을 잘 치나? 남자는 구라 까고 여자는 뻥 치고 그래. 아 오늘 어제 새벽에 축구 보느라고 4시 돼갖고 잤더니 몽롱하다 지금. 축구 너무 재밌어 어제. 축구 어제 3-1로 이겼어요. 3-1로? 저 뭔가 맞아? 뻥깡이네. 뻥깡이네 진짜. 아 2-1로 이겼다 2-1로. 아, 연장전 가서 하나 넣고 후반전 끝날 무렵에 금방 꼬른다. 아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몽롱하다 그랬잖아. 저기 페널티킥 얻어내가지고 들어갈 줄 알았지 내가. 새벽에 차다가 테레비 보다가 박수를 쳤더니 우리 집 강아지들까지 그냥 좋다고 소리를 그냥 막 지르고 멍멍했었고 난리 났었어 어제. 아유. 그래서? 네. 어떻게 됐어? 뭐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고. 4강! 4강까지 올라가냐고. 4강. 지금 시험 봐요. 4강. 4강이야 4강. 4강 올라가. 저녁에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 그때 지금 저기 아시안컵 축구를 하거든. 그래서 축구본이라고 좀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해. 나도 지금 몽롱해. 빨리 우승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축구가. 근데 아니, 너무 재밌어. 재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잠을 못 자네. 왜 8시 반에다가 왜 그러니까요. 안 하냐고. 4강에서 이겨서 일본하고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 일본 오늘 해요. 오늘 해요. 예. 일본 이란하고 오늘 할걸? 네, 그래서. 오, 많이 하네. 아, 내가 축구해. 내... 여기 쳐다보고, 나 쳐다보지 말고. 그러게. 아직 초보자라. 아직. 조회가 기쁘시네. 네네네네. 아직 아, 초보자라. 아, 자꾸 옆으로 사람 얼굴을 보고 있어. 내가 족구도 잘해요. 네? 다리가 길어서 족구. 안 돼, 빤스 보여. 저번주에 다리 지난다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보였더라고. 근데 안에 반바지였는데, 어제. 오늘도 반바지야, 아니? 여보. 여보. 여보, 당신
Thank you.
자력 경력. 저 이쁘게 나와요, 화면에? 원래 바탕이 이뻐서 이쁘게 나와요. 역시, 역시 우리 스승님 짱입니다요. 바탕이 이뻐요. 스승님 짱입니다요. 자, 보면 차력 경례에서 엄청 빠르네. 차력 경례. 어디서 배웠어? 차력 경례? 그, 아니, 그거 어떻게 품바님들은 어떻게 공연하지? 봤는데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 그리고 저는 끝나자마자 차례 경례. 네. 아, 뭐 예쁜데.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 제자니까 예의가 발라요. 예의가 발라서 인사를 잘. 누가 어떤 스승님 제자라고? 엔젤박 소녀 품바. 소녀 품바한테 배워가지고 예의가 바르다고? 네. 아, 스승님이 예의가 안 바르는데 네가 왜? 몰라. 자기는 안, 예의가 안 바른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시켜. 수업 끝나면 차려 경례 시키고 수업 끝날 때도 항상 아, 세네. 네네네네. 항상 장구 배우고 수업 끝나면 반장이 있어. 차려 원장님께 대하여 경례 이거 항상 하거든. 이게 몸에 뱄어. 아, 그걸 시켜? 네. 아니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하지. 근데 따라서 하는 건지 이제 잘 배워서? 그럼요. 그러니까 그 몸에 뱄어. 그건 이제 학원에서 하는 거고. 네. 만장 나가면 네. 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차렷 경례 그리고 차렷 인사드리고 충성만 이렇게 다.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오빠들이 돈 주면 이렇게 인사하고 조금 주면 이렇게 하던데. 이것도 봤어. 알겠어 오빠 고마워 이렇게 머리만. 근데 내가 품바한다니까 우리 나랑 절친 언니가 있는데 하나 가르쳐줬어요. 내가 머리라 그랬더니 머리라 그러면 안 된대. 자기는 개인적으로 머리보다 대급박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막 이래. 나보고 대급박이라 그래. 막 이래. 대급박. 언니는 대급박이 그 말이 단어가 엄청 귀엽게 들린대. 누가요? 나랑 우리 집에 그 절친 언니 있어요. 언니가 대급박이라는 좋아해? 아니 아니 나보고 가르쳤어. 품바한다고 하니까 대급박이라고 하라고. 언니한테 대급박이라고 한번 해봐. 영희 언니! 언니 대급박 참 똑똑해. 대급박 좋아. 그 언니가 영희거든. 영희야? 영희. 네. 영희야 영희. 대급박 들고 인사해봐. 안 돼. 그래도 저기 뭐야. 돼지띠인데. 돼지띠면 얼마 안 어리네. 참, 거기서 10년까지 막 먹어도 돼? 그래요. 나하고 앞살밖에 차이 안 나네. 영희야 대급박. 고마워. 집에 가면 이제 마저 뒤졌다 이제. 마저 뒤질 때 돼지 그래도 무대에서는 말도 잘 못하는 왕이야. 근데 그 언니가 그거를 갖다 잘 이용해서 근데 그 언니가 우리가 영상 찍잖아요. 다 봐요. 다 봐. 다 보는가 봐. 보고 나보고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 저기 저번에보다 좀 늘었더라. 열심히 해봐. 이러면서 근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못해도 잘한다 그러고. 보는 사람이 잘못됐구나. 처음에 할 때보다 많이 늘었어. 보는 사람이 좀 괜찮은데. 하면 지금 노가리 까는 것도 처음보다 늘었잖아. 네.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영희 덕분이야. 영희가 맨날 소맥이 잘 되라고 기도 드려주거든. 이쁜 언니 짱. 사랑해 언니, 영희 언니. 진성 가수에 기도합니다, 알아? 그거 참돌이 품바님이 잘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왜 내가 하는 거 몇 번 들었어? 아니, 왜... 기도합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야 돼. 근데 그 이거 좀 이거.
요즘은 가면 마음이 아파. 전에 몇 년 전에 불나가지고 산에 나무가 없는데 그래도 팔해가지고 나무를 심었나 그랬는데 그게 나무가 아니래. 풀이래.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신봉일 되면 학생들이 가서 막 나무도 심고 했는데 요즘은 나무 심을 사람이 없나 봐. 목동유 감독님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목동유 감독님 안녕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쇠바닥이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아, 또이또이해. 그러니까 또이또이. 예, 그냥. 아유, 남자하고 목동유 감독님. 목동유 감독님 죄송합니다. 뽀뽀를 안 해서 쇳바닥이 굳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뽀뽀를 안 해서 쇳바닥이 굳었어 내가. 이게 안 자꾸 이제 노가리 까다 보면 이제 이연해져서 잘 돌아갈 거예요. 목동유 감독님. 아, 목동유 감독님 영상 제 거 올린 거. 응징협찬 안 해놨어. 제 거 영상 올린 거 봤는데 HJ가 아니고 NJ 트로트 장구예요. NJ 트로트 장구. NJ 트로트 장구. 인생협찬 찾으세요? 그거 내 친구. 내 불알 친구야. 누구야 근데 이름이? 홍선장. 선장이야? 문어 잡아요. 동해에서. 바닷가에서. 망한의 적장. 지역 가수인데 지역에서는 강릉 동해 삼척에서는 아주 유명해. 근데 여기는 모르지. 누가 그래? 걔가 홍선장 가수님이. 선장이 물어 노래만 했나 보지. 아니 거기서는 진짜 잘 나간 농담 아니고. 인생을
책인가 그것도 안 쏘고 슈퍼책 슈퍼책도 안 쏘고 슈퍼책 없어 책 그거를 빨리 이제 저거 실방을 찍어야 뭐 슈퍼책을 쏘든지 계좌로 이체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설명만 찍으니까 그렇지? 아니 배워야 돼. 할 줄 몰라가지고. 좀 이따 단장님이 알려주세요. 아직도 멀었어. 좀 더 해도 구독자 50명 돼야 되고. 나 구독자 60명도 넘어요. 60명도 넘어. 저거 뭐지? 장구의 신 저기 단장님 거 올려놨더니 구독자가 2명 또 들어왔어. 거기서. 단장님을 장구의 신이라고 올려놨더라. 장구의 신 천돌이 군바님 해놨더니 막말을 거다 올리래. 그랬더니 구독자 2명. 아유 잘했어. 혹시 서진인가 들어가서 막 봤을 거야. 그렇지. 아줌마들이 박서진인가 싶어갖고 무조건 눌러놨을 거야. 그래갖고 에이 눈부렸네 이랬네. 저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겠냐고. 저는 진짜 싸가지 없는데. 원장님 싸가지 있어요. 뭔가 싸가지 없잖아. 저. 싸가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저 싸가지 있는 우리 저 노래 한번 가보자. 네. 한국에 Thank you.
Oh,
지금까지 소맥이었고요. 아, 이쁘게 봐줘서 지금까지 창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곡 하고, 다음 분은 우리 대장, 손유품반님 나오실 거예요. 갑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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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죠.